자, 오늘 먹일, 자, 오늘 울챙이들한테 먹일 먹입니다. 곤충으로 만든 젤리? 묵인데, 여기 이 프리바이트라는 사료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뜨거운 물에 넣고, 뭐, 녹여서 저으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 이걸 울챙이한테 바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울챙이 연못의 모습입니다. 울챙이가 막 바글바글한데, 너무 많이 나가서 많진 않아요. 지금 막 친구 잡아먹는 일도 있네요. 제가 밥을 조금 안 줬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울챙이들 합사하실 땐 밥 진짜 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잡아먹습니다. 배고프면. 자, 일단 한번 바로 먹여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막 덩어리째 통째로 막 던져주시면 됩니다. 이게 물속에서 빠르게 풀어지지가 않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물 오염도가 빠르게 오염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물속에서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뭐 먹일 줄 수 없는 밤에 자기 전에 이거 뿌려놓고 가면은 많이 뿌려놓고 가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애들 막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게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막 징그럽게 바글바글 몰려가지고 뜯어먹고 있는데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그죠? 네,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벌써 앞다리 나오고 개구리 된 애들도 있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녀석인데, 그 알비노만 나와야 되는데 이 유전을 깨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녀석이 나중에 번식을 할 때 어떤 인자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저는 그냥 알비노여야 돼요. 근데 알비노가 아니게 태어났죠. 제가 이제 헷 알비노로 들러가 있는지, 아니면 알비노가 발현이 안 됐지만 그냥 완전한 알비노 성질로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실험을 통해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새끼 개구리 다 돼간 애들도 조금 보여드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울챙이가 막 하나 한 녀석이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애들이 이제 막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뭐 오늘 와서 그런지 먹이 반응이 지금 시원치 않아요. 오자마자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적응 좀 되고 하면은 먹이 반응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저냥 먹어주네요. 자, 이렇게 있고, 일단 입고는 30마리가 되었으나 예약 주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일단 스토어에는 20마리 한정 분량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한 마리 꺼내서 어떤 사이즈, 얼마나 사이즈인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한 마리만 잡으려 했는데 두 마리가 잡혔네. 자, 일단 울챙이는 이만한 사이즈입니다. 자, 꺼내서 보여드리자면 한 이만한 사이즈,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뒷다리 이제 막 나가고, 이제 뭐 발색은 아직 안 나온 사무라이 블루입니다. 자, 사무라이 블루가 왜 이름이 사무라이 블루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무라이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개발에는 블루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혈통이다 보니까 뭐 부모 개체가 사무라이 블루였지만 당연히 사무라이 블루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부개체가 사무라이 블루고 뭐 모개체가 그린인데 파란 애들, 그냥 그네들 그냥 블루입니다. 사무라이 라인이 아니에요. 사무라이 블루는 최고의 블루 라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라인이고, 당연히 엄청 파랗게 자랄 겁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영상 촬영하고 이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